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육만전자에 복귀했습니다. 과연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있으실 텐데요. 자,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의견이 좀 엇갈리고 계십니다. 한 분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. 하반기에 대한 우려는 결국에 기후에 불과할 것이다. 조금 더 이제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조금 낙폭 과대되어 있는 상황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과연 삼성전자 어떻게 할지 오늘 더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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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자, 이게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육만전자에 복귀했습니다. 삼성전자가. 자, 근데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군요. 제가 잘못 말했네요. 그죠? 삼성전자 일단 두 분 다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는데, 자,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정태근 팀장님이. 네. 일단은 뭐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많이 엇갈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 6만 5천 이하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차피 뭐 삼성전자 단타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뭐 국민주름에서 네. 뭐 적금식으로 모아가라, 뭐 예금식으로 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만 잘 지키더라도 뭐 삼성전자는 추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.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IT 소비재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소비도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. 반도체 수요도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었고 트렌드포스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거라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결국 이게 어찌 보면은 확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걱정이라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 시장이 악재로 지배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 요게 조금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이 걱정도 조금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시장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.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거기다가 어찌 보면은 참 이 TSMC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도 상당히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어쨌든 뭐 TSMC가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TSMC의 실적이 잘 나왔고요. 그리고 3분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서대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런 것들로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, 갑자기 7만 전자, 9만 전자, 10만 전자, 10만 전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네.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반도체 대한 그 시선이란지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서 나갈 거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팔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에 대한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.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. 자, 그러면 삼성전자 낙폭 과대되어 있어서 사야 되는 겁니까, 대표님? 아직 안 사셨습니까? 네. 일단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번에 만든 가격까지 보니까 42% 하락했습니다. 아. 좀 예, 많이 밀렸죠. 네. 그런 사이에 지금 지표만 보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한 PR 9배, PBR 1.18배 수준입니다. 보통 삼성전자가 한 1.4배, 한 1.5배 정도의 PBR로 유지가 됐던 측면을 네. 보게 되면 지금 거의 하단부까지 내려왔죠. 그냥 역사적 저점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때인데 이제 중요한 건 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겠느냐라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숙제죠.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적이 이제 다운 사이클로 들어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실적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0조 원대는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게다가 또 앞으로 전망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50조 원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불황 맞나요? 네, 여전히 과거 사이클의 호황기 때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.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을 때가 약간
사이클의 저점, 그리고 또 재고자산 회전율이 확 올라갔을 때가 오히려 또 고점 얘기를 하는데, 지금 이제 저점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사이클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부터는 또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돼 지난 흐름 속에서 먼저 진행이 되어왔고, 네.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은 파운드리 쪽에서 얼만큼 쫓아가겠느냐라는 입장 쪽에서 수율에 대해서 안정을 찾는 게 관건이긴 한데, 뭐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성장은 입 아프니까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.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좀 모아주셨는데, 과연 삼성전자 이번 주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